아티스트 노래를 들으면 한 편의 드라마가 쫙 펼쳐집니다. 그래서 우리 백지영 씨의 또 하나의 수식어가 OST의 여왕이라는 말입니다. 히트곡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. 몇 곡 정도 되세요? 세본 적이 없었는데 한 20곡은 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럼요.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보면서 놀랐는데 저도 2006년부터 백지영 선배님이 부르신 OST의 수는 무려 28곡. 아우. 와, 28곡. 장르도 다양해서 드라마는 물론 영화, 예능, 게임, 공연까지 전부 다 섭렵을 하셨는데요. 정말 하나같이 다 명곡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와. 지금은 가수들이 OST를 많이 부르는데 백정 씨가 처음 OST 할 때는 OST 많이 안 하지 않았어요? 그때 그렇죠? 제가 아이리스 전에도 제가 OST를 한두 곡 했었는데 예. 그때만 해도 막 그렇게 BGM을 주로 OST로 썼지 가사가 있고 보컬리스트의 목소리가 있는 OST는 많이 쓰지 않았을 때긴 해요. 그런데 이제 제작자분께서 아이리스에 이제 제 잊지 말아요를 OST로 삽입하시면서 그때부터 약간 물고가 트이듯이 탁 이렇게 네, 된 것 같아요. 무슨 성질머리가 그따위야. 말 조심해. 나 당신 상관이야. 우리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키스한 거야? 나에 대한 도전이었어? 아님 사랑이었어? 헤어지네요.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. 저는 OST는 드라마의 또 다른 명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개인 솔로 앨범에 대한 욕심은 꽤 없지만 또 OST에 대한 또 그런 약간 좀 이루고 싶은 것도 좀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OST를 부르실 때는 그 다른 발라드를 부르실 때와 달리 좀 특별히 어떤 점에 신경을 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제가 어디선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 마음속에 성우가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대요.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아이리스에서 저는 김태희였어요, 제가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이병헌, 김태희가 주연이고 아이리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해볼래? 하기 전에 저는 오케이를 한 거예요.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아, 김태희 선배님. 예, 그랬는데 제가 김태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김태희 태만인가. 아, 같이 조립을 해야 된다. 네, 네. 그래서 저는 그 가사가 그 배역의 어떤 마음속의 목소리를 내가 대변한다 생각하고 그 마음을 내가 노래하는 거다 생각하고 노래를 어떤 불렀죠. 어떤 캐릭터가 어울려요? 그때 김태희 사연이 아주 많은 여자 캐릭터. 사연이 엄청 많아야 돼요. 그냥 뭐 청춘물 이러면 안 되고 안 막 되고. 죽었다 살아났거나 아니면 막 신분이 막 왕가하고 막 천민이야. 천민이고 막. 신분 계층의 네, 차이가 고심해. 그렇게 사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잘 어울리는 같아요. 아니면 막 구미호랑 인간의 사랑이야 막 이런 거. 구미호랑 인간의 사랑. 너무 슬프네요 진짜. 아.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. 그치?